자, 반갑습니다. 티몽크TV 티몽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리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리뷰입니다. H2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2월 10일 한국어판으로 정식 발매된 게임 타이틀입니다. 사냥꾼들과 괴물의 본격적인 술래잡기 게임이죠. 진화하라! 이불브입니다. 함께 보시죠. 我可能done this. Apparently, the things we were hired to kill. We were hired to protect the most valuable colony in the far arm. Or at least it was, until these things showed up. They're big and getting bigger, and they just had half the planet for breakfast. This is no longer a wildlife problem. Gear up. We're going in. Just the ones we know about. These things think they'r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But they haven't met us. Zombie 잡는 1인칭 슈팅 게임 Left 4 Dead 기억하시나요? 그 게임을 개발한 터틀락 스튜디오즈에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역시 1인칭 슈팅 게임이고요. 그리고 멀티플랫폼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PC 모든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죠. 당연히 닌텐도 Wii는 제외하고 말이죠. 이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게이머가 괴물 혹은 사냥꾼이 되어서 서로 무자비하게 처치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죠. 풀어줄까 한번? 아니 한번 풀어줄까 한번? 풀어줄까? 풀어줄까? 사냥꾼은 4명입니다. 그리고 괴물은 1명이고요. 4대1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굉장히 괴물이 불리한 것 같지만 그만큼 강력한 괴물이기 때문에 4대1로 싸운다고 사냥꾼 유저를 양아치라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죽었어. 아. 멀티플레이가 주된 게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랜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게임을 제대로 즐겨보실 수 없다는 단점은 있겠네요. 놓쳤어, 놓쳤어. 피 반 달았다, 다 반. 아. 폭발적인 공격력을 퍼붓는 어설트, 그리고 아군을 치료하는 메딕, 그리고 괴물을 쫓는 트래퍼, 그리고 공격과 지원 모두 해주는 서포트,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가 있고요. 한 클래스당 3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당 3명의 캐릭터, 총 12명의 캐릭터가 지금까지는 등장을 합니다. 조작하는 게 나 솔직히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은데. 서포터, 트래퍼, 몬스터를 포획한다. 일정 수준 캐릭터 하나를 이제 마스터를 하면 그 다음 캐릭터가 언락되는, 해금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메딕이고 다음 캐릭터, 메딕의 두 번째 캐릭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캐릭터를 마스터를 조금은 해놔야 돼요. 괴물도 마찬가지고요. 딴 거 하자. 이거 말고 사냥밖에 없어 그러면. 어? 사냥이 낫지 않을까? 아니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어, 뚫렸어. 나 왜 안 뚫려? 어쨌든 사냥꾼은 괴물보다 1분 정도 늦게 전장에 투입됩니다. 현장에 투입돼요. No, 맞아. I mean no it doesn't. But how the hell do we get monsters then? I seen them pop out of the eggs. I don't know. Exciting, isn't it? If we stay here long enough, maybe we'll find out. Can't hide from me, monster. 처음에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저쪽으로 갔네.
괴물은 총 3가지의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단단한 외피를 갖고 있는 골리앗, 그리고 그거보단 조금 약한 외피를 갖고 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냥꾼들을 괴롭히는 크라켄. 외피는 가장 얇지만 빠른 속도와 그리고 자맹, 은폐 능력에 탁월한 레이스, 가장 사기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강력한 몬스터들 3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맨! 다 죽어. 그렇게 막 좋은 걸 못 느끼겠어 얘는. 아, 괴물은 사냥꾼이 쫓아오기 전에 따로 야생동물들을 섭취하면서 진화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네, 섭취 바가 있어요. 이 동그란 바가 있어서 이걸 채우면은 여러분들이 2단계로 진화할 수 있고 또 채우면 3단계를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진화하면 뭐가 좋느냐? 스킬 포인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력도 더 질겨지고 말이죠. 3단계 진화를 마치면 동력 개전기를 부수라는 미션이 떨어집니다. 아, 그런데 그거 다 집어치워요. 그냥 헌터들을 잡는 게 아마 여러분들 정신 건강상 더 이로울 겁니다. 아, 데미지가 말도 안 돼 이거. 이불부에는 기본적인 사냥 모드부터 해서 본거지, 구출, 그리고 방어 이렇게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투표를 통해서 5일 동안 펼칠 수 있는 5일장 모드, 후속 모드가 준비되어 있죠. 시간이 남아 도는 게이머들은 이 모드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패배한 팀에게 핸디캡이 주어지는 이 후속 모드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자, 정리해드리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초보 게이머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볼브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볼브는 그냥 죽이면 되는 게임이에요. 서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생존자 구출, 뭐 방어, 알을 깰 필요도 없고 알을 부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인 게임이에요. 죽여버릴 거야 이거. 죽였어. 나이스. 죽이는 게임이었어. 그래, 죽이는 게임이야 이거. 디몬크 스코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입니다. 크라이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이볼브의 세계관, 그 음침하고 우울한 환경을 전 잘 살려냈다고 생각을 해요. 크라이 엔진답게 말이죠. 환경 그래픽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까지 우울해지거든요. 캐릭터의 움직임은 약간 어설픕니다.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만큼 정말 게임을 못할 정도로 떨어지진 않지만 눈에 거슬릴 정도로 프레임이 떨어지긴 합니다. 프레임 드랍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픽 점수는 전 7점을 주겠습니다. 그럭저럭이었어요. 뭐 그렇게 놀랍거나 그렇게 새롭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잠깐만. 그만 때려. 이거 이상해 게임이. 아니 3, 2, 1. 오케이, 난 할 거 했어. 게임 사운드입니다. 아주 울창한 숲속에서 괴물들이 포효할 때, 괴물이 포효할 때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괴물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 자체를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약간 공간감이 조금 느껴지는 게임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게임 사운드가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뭐 있다! 신호 있다! 게임 중간중간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뭐 자연스러웠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캐릭터 간의 그런 배경이나 유대관계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뭐 알 수 있던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전 분명히 이 이볼브 게임 사운드 점수에
많은 감점을 줬을 거예요. 아무튼 있으니까 전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사운드는 7점입니다. It's sort of nice. She probably would have spent her life barking at people. Now she gets to hunt. Really, what kind of creature is typical here? I understand why they needed us. 왜 찍는 거야? Yes, Cabot recruits us. Recruits every famous hunter in galaxy. Now we know. 일로 와. 게임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사냥 모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게임 시스템은 굉장히 반복적이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냥꾼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괴물들이 계속 도망만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괴물을 쫓다가 지치게 될 겁니다. 술래잡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매 판마다 말이죠. 20분, 30분씩 정말 지루해지는 겁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사냥꾼 입장에서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심장이 쫄깃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치는 거지. 레이스나 사냥꾼 메딕 라자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게임 밸런스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게임 밸런스를 맞추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한데? 그러니까 쥐야상 이게 잘하는 헌터라면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되게 보기 드문 경우야. 아, 게임 밸런스가 난 솔직히 이게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아. 자, 사냥꾼들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도 게이머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이스 챗, 음성 채팅을 지원을 해요. 하지만 모든 게이머들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게임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레프트 포 데드나 배틀필드처럼 게임 내에서 그 게임 캐릭터 보이스 챗 있죠? 그 캐릭터 보이스 챗, 뭐 고고고, 뭐 팔로우 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게임 내에서 그럼 게임 캐릭터 챗을 넣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쾌적한 게임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빌어먹을 백핑같이. 어디로 갔을까? 저기 발자국이 적자네. 없네? 아니야,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갔어. 봐봐. 저기 있네. 첫자네. 잡아 그냥. 괴물이든 사냥꾼이든 자신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데요. 이런 업그레이드, 이런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점프 높이. 오케이. 헌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스킬들이 있는데요. 뭐 클로킹이나 뭐 단체 치유, 뭐 쉴드, 아레나 장막 같은 거 말이죠. 차라리 그런 걸 빼버리고 캐릭터마다 고유 스킬을 넣고 그 클래스에 맞게 장비들을 조절할 수 있게 게이머가 설정할 수 있게 해줬다면 아 좀 더 많은 아이템 조합이 나오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그게 좀 더 이볼브에 더 큰 재미를 안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신어. 멀티플레이가 주 무대인 게임에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없다는 건 충분히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급속도로 유저 이탈률을 보여줬던 타이탄폴. 타이탄폴의 실패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터틀락 스튜디오즈의 의문을 던져봅니다. 사냥꾼들이 벽을 기어 올라갈 때입니다. 정말 부스터가 쓸모가 없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너무 대충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 적어도 타이탄폴은 이런 부스터, 제트팩은 굉장히 멋졌거든요. 근데 이건 그것마저도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는 건 글쎄요. 10점 만점에 5점을 주겠습니다. 아 좀 별로였어요. 중간으로 맞출까? 뭐야? 낮은 밖에 없네? 어? 중간. 중간. 중간이 있네. 볼륨입니다. 자, 강제적으로 플레이 타임을 늘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한데요. 너무 게임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21세기 우리 게이머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빨리 지루함을 느끼죠. 이런 참신함이 없는 게임에 대해서 말이죠. 200시간을 생각하고 이 게임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전 6시간 만에 이 게임에 질렸어요. 더 이상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하겠어. 게임 소장 가치입니다. 뭐 이불브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의 DLC, 다운로드 컨텐츠로 말이 많은데 솔직히 워낙 뭐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관심 없어요. 최근 제가 즐겼던 멀티플레이에서도 매칭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초반에 비해서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아, 사람이 없어? 봐봐, 접전으로 하니까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건. 사람이 없는데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이 없는 게임을 소장해서 뭘 할까요? 전 5점을 주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어판으로 출시돼서 다 아시잖아요? 1점을 추가했고요. 적어도 봇들과 함께 컴퓨터 AI와 이 게임을 즐길 수는 있으니까요.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체적인 점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뭐 암산이 빠르시다면 이미 모두 다 계산을 하셨겠지만 디몽크 스코어는 6점! 네, 6점대 게임입니다. 점수는 점수일 뿐입니다. 제 주관적인 리뷰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즐겼을 때 10점이 될 수도 있는 게임이니까요. 구매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다음 리뷰는 Dead or Alive 5를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또 신작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 다음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만드는데 정말 힘들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TV 디몽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괴물 유저를 쫓죠. 그리고 아! 다시 숲석 울총. 아, 울총이다. 울총. 씨, 울총이 뭐냐? 울총은 무슨 총이냐? 울총이 뭐냐? 뭐 라자로스와 함께 한다면 아, 힘들어. 자, 이응 자, 이응 누르세요. 이응. 이런 게임은 초고수지. 알았어, 알았어. 제일 어려운 걸로. 어! 야! 아, 진짜. 미안해. 아, 붙잡고 한 번 들어가. 눌러!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올라가! 누르고!